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국제기독교방송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의 방법 등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최근 메콩강이 바닥을 드러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댐 건설로 인한 물길 통제가 메콩강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1인 미디어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힐송 디렉터를 역임한 마크 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의 방법 등을 나눴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 강사로 나선 마크 책 호프 언리미티드 교회 수석 목사는 영상으로 구현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송 창립 멤버이기도 한 마크 목사는 영상은 미디어 안에서 언어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선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는 영어와 한국어 등 그 어떤 언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 마크 목사는 또 미디어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도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유용한 도구지만 소통과 유통의 기능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최근 그룹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갈망한다며 공동체 안의 대화를 바꾸는 일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media people, we need to understand how this groups and community concepts work. God is in community with himself, Father, Son, and Holy Spirit. We also crave community. It's our job, I believe, is to help people enter into community. 마크 목사는 또 공동체에 보상을 주고 참여하고 연결하며 투명한 제도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황인규 인권앤 파트너스 대표는 영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젊은 세대들과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은 그들의 실패와 재기의 이야기들을 같은 과정을 겪는 청소년들과 나누는 데 있다며 교회 안과 밖에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CMC 2019에서는 크리스천 콘텐츠 기획과 라이브 스트리밍 종류와 구축 방법 등에 대해 나눴으며 다양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엑스포도 마련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이 오는 31일 세라믹 팔레스 홀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의 주제는 더 그레이스 은혜로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의 모체가 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지나온 30년과 청소년 합창단의 설립 5주년을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장조 미사 전곡을, 2부에서는 멘델스존과 슈베르트의 예술 가곡을 비롯한 현대 성가 등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은 지난 2014년 설립돼 정기 연주회와 해외 초청 연주, 교회 연주 등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까지 이르는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강인데요. 최근 메콩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인근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변 국가들이 메콩강의 영향으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련 소식 태국 송형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메콩강 유역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바로 내 윈난성을 거쳐서 동남아 5개국을 흐르는 총 4,800km의 대하천입니다. 최근 메콩강 하류의 수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어획량이 감소하고 라오스 BNTN 등 지에서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동북부는 지난
2, 3개월 동안 강수량이 연중 평균치를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대해 가뭄으로 동북부 전역에 심어놓은 벼들이 말라 죽었으며 정부에서는 비행기를 띄워서 인공비를 뿌리기도 하지만 더위 해갈 정도에 맞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메콩강의 물 부족으로 올해는 일모작도 농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태국 동북부 지역의 국경 지역인 넝카이도 내에 메콩강 수위는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름 평균 수위가 8m였던 것이 올 여름에는 1.5m까지 낮아졌습니다. 전엔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였지만 이제는 갑작스런 물 부족 때문에 곡창지대가 황폐해지고 일모작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할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가뭄으로 메콩강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어족 자원마저 멸종될까 봐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모작, 삼모작을 하던 곳에서 농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 어족 자원마저 멸종을 걱정하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 가뭄 피해를 더 키우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가뭄 때문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상류에서 전력을 발생할 목적으로 물을 계속 가둬놓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류국인 중국의 무분별한 댐 건설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메콩강 일대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20여 개의 댐을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공동자원인 물길을 통제하면서 강 하류 국가들의 불만을 키우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주변 5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의 상류댐 건설이 완료된다면 태국을 비롯한 라오스, 베트남, 농업은 연간 7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추정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일간지인 방콕포스트는 태국 치앙라이 주에서 지난 21일 메콩강 유역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그 포럼에서 시민단체들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 댐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천연자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국가나 또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또 공동의 유익을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메콩강 유역을 따라 수력발전댐을 계속 지으면 수위의 급격한 하락과 가뭄, 어족자원 고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0년 만에 찾아온 대 가뭄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물 문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아니라 이웃나라들의 공동유익을 위해서 함께 돕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뭄과 물 부족으로 크게 고통당하고 시름에 빠져있는 메콩강 주변의 농어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인류 공동의 자연을 특정 국가가 소유한다는 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중국과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 간의 이 상호 협력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태국의 송형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영토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국가의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는 있지만 중국 내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서점이 2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이 또 다른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我们现在这个行业 This is a budding industry. Just like the first light of dawn. In the world's most populous nation, there is still a lot of darkness here that is suppressing the light. Technically, still communist
and officially atheist. We have seen God open the doors, and He wants us to be a light. Comes the story of a mission to reach China's masses with God's word. God wants us to be like the light of dawn, and as that light grows brighter, the darkness will recede. Joseph Tui is a pioneer of sorts. In 2004, he opened one of China's first legally registered Christian bookstores. Life was very difficult when we first started. The bookstore was practically sustained with money from many secret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Tui says Christian books were scarce and anyone caught with a Bible went to prison. Still, missionaries smuggled Bibles and other Christian literature into the country, putting themselves at great risk. Christians used to come to my bookstore in those early days, asking all kinds of questions like, do you have this book? Do you have that book? Do you have books written by these authors, that author? After hearing several no's, they would say, what kind of bookstore is this? Government attitudes began to shift about 15 years ago when authorities noticed how many Chinese people were turning to Christ. This led to less restrictions on publishing companies. It also gave birth to a small industry of which Xu Qixing was excited to join. In 2002, he opened the first Christian bookstore in Shanghai called Stairs to Heaven. When we opened, we only had one book in each section of the shelves, altogether 50 books, each on the shelf with a gift product on either side. We would feel so happy when one book was sold out. That same year, Chen Xiaoping opened her shop called Jehovah Nisi in the port city of Xiamen. We knew bookstores could be a very good platform to reach people, better than many other places because you get to know people's spiritual needs. Yue Gang also sensed a spiritual opening. He started small in the basement of his house and then in 2002 opened what is officially the first Christian bookstore in Beijing called Stream Bookstore. We got the name from Psalm 1, which says, if a tree is planted by the water, its leaf does not wither. Our bookstore is like a tree, which can only grow with God's watering and care. We invest a little, but our spiritual returns are many. Since then, Christian bookstores have flourished. There are about 250 licensed Christian bookstores today operating in China, but many of them quickly realized that in order to survive and thrive, they had to change technologically. My mother would ask me, you've been losing money since you started the company. What the heck are you doing? But I knew I had to do it, despite the financial risks. In 2008, Wang Shaipei started the first online Christian bookstore in China. Like the others, starting out wasn't easy, but Wang persevered. I prayed about it for 8 months. The more I prayed, the more I was sure of God's guidance. I knew the church and the gospel in China were rapidly changing, so it was the right time for promoting the ministry of the word. Christian bookstores have now become a place of active evangelism and outreach. In bookstores, you get to know all kinds of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You can help people connect with each other, make new friends, and bless each other. We're not in this to make money. We don't have a high input-output ratio, but this is about an investment into the souls of men. Still, Xu and others say the Christian publishing door is not completely open, and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2 years ago, Chinese authorities dealt a huge blow to Christian bookstore owners, severely restricting the number of Christian titles that could be published each year. It dropped from 200 titles a few years ago to 80 last year. As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only issued 20 titles. The government is worried that giving us more publishing titles could greatly increase the number of Christians and could somehow impact social stability of our country. However, I think the authorities know that the growth of Christianity actually makes our society better and eventually they will change their attitudes. Despite these challenges, Wang and others press on, knowing God is moving in China. And all they have to do
is to remain faithful. God will continue to hold us up by His grace and hold us until we complete the great vision.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예배 현장은 어때야 할까? 교회마다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네,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디까지 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눠볼 텐데요. 리틀송 박종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먼저 리틀송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이 7년 전에 설립한 벤처기업이고요. 네. 현재 임직원 40여 명이 열심히 콘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이제 소셜 매거진인 전도사.com,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개발을 하는 ICT 회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이제 1인 방송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BGM 팩토리라는 배경음악 서비스도 런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뭐 플랫폼 예. 개발까지 다양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마다 미디어 활용이 여부를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활용 정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실 그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나 이런 시설 투자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요.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의 대응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그냥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방송을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소통한다든지 그거 외에 더 좋은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명칭을 좀 뉴미디어라고 불러서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꾸준하게 미디어를 계속 활용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제일 오래된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 네. 인쇄술 시기부터 이제 올라가는데요. 아, 네. 그렇죠. 사실 루터가 성경을 이제 인쇄술을 통해서 보급할 때만 해도 그때 새로운 미디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네. 똑같습니다. 교회도 IC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뉴미디어를 사용해왔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플을 새로 나온 어플들을 통해서 소통한다든지 네. 뭐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단계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 새로 나오는 서비스와 플랫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도구들을 교회에서 이제 활용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미디어 도구들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논쟁이 많은데요. 미디어 도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 사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 발빠른 변화를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교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복음적인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일 네, 텐데 네. 앞서서도 잠시 1인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독교계 네. 내에서도 1인 방송이 좀 많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많이 보셨나요? 어떤가요? 좀 보기뿐만 아니라 저도 자주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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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음향 알려줌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이제 예. 먹방도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ASMR도 하기도 합니다. 아, 잘 네. 잠잘 때 이제 성경을 조용히 읽어주는 ASMR을 하기도 하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찬양 네. 콘텐츠들도 네. 많이 있고 기존에 사실 설교 방송이 굉장히 많죠. 교회마다 사실 그 설교를 올리는 장소를 유튜브를 한정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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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장비가 저렴해지고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전사님들이
이제 선교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전도사.com에서 네. 방송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음향 방송도 하고요. 네. 미디어 네. 이야기도 하고 제가 저작권으로 실무자로 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네,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도 이제 1인 방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네. 이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별력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제작할 그렇죠. 때 그리고 시청할 때 유의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는 그 1인 미디어가 이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게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교육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계속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기독교 자료들이 이단 자료가 대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콘텐츠를 만들진 않는데 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나중에 끝날 때는 이제 이단들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바라보면서 아, 이게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교회 차원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장년들에게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겠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별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좀 개인화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직접 네. 만나는 걸 좀 네. 꺼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소통과 연대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네. 이런 게 가능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예전에는 교회 전도 대상자가 이제 오게 되면 교회와 개인의 소통, 그다음에 공동체의 소통이 사실 교회 도착했을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히려 패러다임을 변환을 해서 소통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모르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고 접근도 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냥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회는 아무래도 선교 사역에도 패러다임 네.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뉴미디어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려서 예. 이제 새로운 선교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교회에서 뉴미디어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교육하고 선교사를 훈련하듯이 훈련해서 실제 뉴미디어 세상, 유튜브 세상이라든지 트위치 세상이라든지 틱톡 네. 세상에 기독교 콘텐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영상 세대는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도 상당히 필요할 네. 텐데요.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뉴미디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입장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미디어 만드는 어떤 회사들이 생산자가 있고 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었는데 있죠. 지금 그래요. 이 세상은 이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한 사람이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이 그대로 미디어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방송했냐가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가장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네,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미디어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히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에서 이런 미디어 네. 활용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미디어가 익숙치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네. 기성세대를 위한 좀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아직 그 많이 미디어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30, 40대보다 기성세대들이 50, 60대 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세대 구분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밀레니얼 세대만을 위한 미디어, 뉴미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네. 세대가 거의 통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튜브 안에서라든지 뉴미디어 그 플랫폼 안에서 네. 기성세대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별력 있도록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기독교 관련 콘텐츠 중에 저희가 좀 주의해서 좀 분별해서 봐야 할 것과 네. 오히려 또 이제 교회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네. 좀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 관련 반주자 네. 반주법이라든지 뭐 이런 찬양 컨텐츠, 있겠군요. 찬양팀 교육을 사실 요즘 유튜브로 다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교육 관련된 컨텐츠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잘 검증이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공의 그 기관들이 잘 검증된 유튜브 컨텐츠들을 좀 큐레이션해서 알려줄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검증이 없이 내 네.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이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또 구독자가 많습니다. 네. 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분별력이 중요하다 보니 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렇죠. 좀 큐레이션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한 사람을 알려면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책을 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1인 방송을 어떤 채널을 구독하는지 혹은 네, 맞습니다. 이 뭐 SNS에 봐도 되고요.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네. 그만큼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틀송 박정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의 연륜에서 배울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죠. 네, 목회 경험에 대한 나눔 역시 그런 일일 텐데요.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회장 최현기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는 하여튼 교단을 다 초월하거든요. 네. 초월하고 뭐 장로교도 뭐 파가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기장 측 뭐 예장 뭐 많죠. 그리고 네. 또 그래서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또 루터교 나사렛 뭐 여러 그 개신교단들은 거의 모이는 목사님들. 네. 다 모였다. 자격은 네. 한 만 70세 이상이면 네. 전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좀 함께 활동하고 그러면 계신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 2천 명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종로 5가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예배를 쭉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한 400명 이상까지 오셔서 수요일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 어느 단체나 그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재정 관계 뭐 또 오셔서 또 낮이고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 관계 뭐 장소에 또 임대하는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염려하던 차에 저 송파에 있는 하늘 비전교회 거기에 그 오관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고 오영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신데 교회가 사이즈가 크죠. 근데 한 번 와서 설교하시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있더니 우리 교회는 좀 중심지에서 멀은데 우리 교회에서 참 대접하고 또 오셨으면 썩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이 그러면 좋겠다고 잘 타업을 해가고 현재는 거기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뭐 차 대접, 커피 대접도 하고 또 뭐 휴게실도 한 세 개쯤 있어서 막 마음대로 또 커피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네. 거기서 예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하늘 비전교회 그 오관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진행 정기 모임 진행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12,000명이면 정말 예. 상당한 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네. 그러면 이 정기 모임에서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계신가요? 정기 모임이 되면 일단은 네. 뭐 예배가 중심인데요. 한 30분 동안 아주 찬양을 뭐 박수 치면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한국의 그 원로 목사님들, 뭐 각 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분들, 또 큰 뭐라냐면 그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또 최복규 목사님이다, 오관성 목사님이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그 뭐 관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영성을 유지하는 거 보면요 참 우리에게 큰 행복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영적으로 좀 채움의 시간이 네, 되실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생 이제 목회 헌신을 하시다가 이제는 일선에서 좀 물러나셔서 네.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원로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나는 그 목회 일선에서 참 딱 뒤로 물러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요 참 그 어려움이 많은데 어디 쓸 자리도 어디 머물 자리도 없으시고 또 어디서 또 초청해 주는 그런 데도 별로 없으시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눈물 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저 주택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뭐 도봉산 밑에서 그냥 천막을 치고 사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1981년도에 노인복지 그런 대책이 세워져가지고 각 마을마다 시마다 복지관이 세워지고 아주 상당히 그 도움이 있는데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완전 사각지대에 몰려가지고 전혀 그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좀 쉬시고 성경도 보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이런 그 공간을 하나 원로 목사 회관을 하나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편히 쉬시고 또 어떤 때는 주무시기도 좀 공간이 크면은 해외 선교사님도 오셔서 게스트하우스에도 좀 머물기도 하시고 이런 뭐가 좀 됐으면 하고요. 참 그리고 또 좀
어느 분이 조금 분들이 좀 어느 단체에서 좀 지원 좀해서 그 식사 문제 그 말하자면 식량 문제까지라 굉장히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참 제가 볼 때 너무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네. 우리가 모이게 되면 꼭 예배 끝나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계를 위해서 막 전체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네, 이 원로 목회자들의 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후배 목회자들을 보시는 마음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네. 후배 목사님들은 자주 만나죠. 만나는데 제가 그 하는 일이 좀 있어요. 한국 그 경찰이 한 15만 5천 해경만 해도 2만 5천 되는데 그게 보그마 경찰을 보그마 시키는데 하여튼 대표회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총재로 지금 일을 보고 있고 네. 경찰신문사 그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상대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보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니 그분은 다 그러진 않지만 야 이거 목사나 한번 해볼까 해서 왔는지 분명히 이 길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무조건 달라드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소명이 있는 분이 제발 좀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부른 분.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아주 스님이 산에 가서 스님이 된다 해도 다 버리고 뭐 그냥 배낭 하나 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명이고 소명이라면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오른손에 붙들림 당해 쓰신다면 그저 얼마든지 그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런 분들처럼 핍박과 환난과 조롱을 받을 그 각오를 딱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리더가 있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러려면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은 비침을 받아서 완전 회개해서 회개해야 첫째는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아, 저 목사님은 참 진실하시다. 혀 끝에 영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이드 그 학설에 보면은 우리가 말로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7%밖에 안 맥힌다는 겁니다. 93%는 비언어, 눈 뜨는 것, 말하는 것, 네. 행동하는 것, 그 제스처 여기에 그 목사님의 그 영권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만 잘하고 달달달달 왜면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네. 보면 예.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이 깊이 하나님을 네. 체험을 했으면 절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은 종교거든요. 네. 네. 예, 종교라고 하기도 나는 좀 부끄러운데 종교라는 건 교주가 있어가지고 교주가 그저 자기 체험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혼자 주장하면 신비주의고 네. 그 강하게 또 그걸 갖다가 교리화해서 또 철학화해서 이렇게 한다면 등록이 돼서 제자가 똑똑한 사람 생긴 거 많이 믿으면 그게 고등종교가 되었고 종교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미리 예언이 있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런 건데 네. 좀 그게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먼저는 완전히 체험하고 그 회개라는 게 그 메타노에테 그러는데 방향을 전환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생활, 모든 인격 여기서 바꿔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그러면 참 좀 한국 교회가 좀 달라지지 않나,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후배 목회자들에 대한 조언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계에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원로 그룹들이 있습니다. 좀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원로들이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원로들이 사회, 우리 목사님들도 원로지만 사회 원로분들이 정말 나라도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데 자꾸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렇게 늘어놓고 같이 버림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정말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와 용서 속에서 정말 그 후배들이 보고 말보다도 당신 먼저 행동하고 섬기는 자세 이러면서 모든 걸 좀 베풀고 저는 좀 제 개인적인 편집하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 저는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이 있고 장로들이랑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을 딱 그냥 재피고 어찌 위해서 그냥 딱 뭐 4천 5천 이렇게 딱 주면서 하나님이나 알고 우리 사모도 몰라. 우리 하나님이나 알고 당신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고 나서 갚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한번 하고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2, 3년 있으면 80인데 나 아버지로 생각하고 용돈 좀 이렇게 주면 되지 않아. 나중에 절대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그냥 탁 하고 그 자리를 끝내버리거든. 그런 일을 1년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말을 듣네 안 듣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보이고 정말 그 전 한 30년 동안 내가 머리를 만 원짜리를 안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네. 참 그러고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 말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그냥 성도들이 막 어렵고 막 병원 못 가고 하는 걸 붙들어 잡고 참 그 참 썩은 고름도 빨아보기도 해보고 참 하나님이 허니까 해야지 제가 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허라니까 그 감동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 더 진실하게 좀 대했으면 어떤 권위적인 것보다도 정말 그러고 우리나라의 그 원로분들이 본 것 들은 것 많은데 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을 단순하게 하시고 입는 것도 단순하시고 또 먹는 것도 단순하고 씻는 것도 단순하고 말도 좀 단순하게 하시면은 행동으로 보이면 10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도 그러고 영성 유지하는 데 말을 좀 간단하게 하고 얼굴을 좀 단순하게 좀 표현 좋은 거 복합적으로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얼굴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이게 좀 입에 좀 이랬으면 원로분들이 그러면 좀 사회가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참 뭔가 좀 모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멘토로 참 머리 쓰고 배우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저희도 이 목사님의 말씀 좀 깊이 새겨 듣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 회장 최현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서울 모태트 청소년 합창단이 오는 31일 세라믹 팔레스 홀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최근 메콩강이 바닥을 드러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1인 미디어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검증 관련 내용으로 정치권이 연일 떠들썩합니다. 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이 사회적 오점을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이 인사청문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루하루의 삶이 훗날 내 인생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바르게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